이번 시간은 런치패드 그 버튼 하나에 음이 아닌 이제 코드가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인스트루먼트 들어가셔서 뭐 그랜드나 그랜드 피아노 이렇게 치셔가지고 심플러에 피아노 앤키 여기서 그랜드 피아노를 이쪽에 끌어다 줍니다. 이렇게 끌어다 주면 이쪽에 하나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키를 하시고요. 버튼 하나를 이제 노트나 유저 모드를 쓰시면 되는데 이 버튼을 쓴다고 할게요. 이게 도죠. 런치패드 이걸 누르고 그 다음에 마우스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가서 크리에이트 체인을 하셔도 되고 이쪽에서 듀플리케이트 컨트롤 D 눌러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피치 시프트가 필요한데요. 피치라고 칠게요. 네. 피치 들어가서 이쪽에서 두 번째 밑에다가 올려줍니다. 일단 다 넣을게요. 위아래 다 넣을게요. 여기는 0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5. 5 이렇게 하면, 파, 네. 플러스 올라면 파가 됩니다. 파. 이렇게 해서 일단 C 코드를 먼저 해볼게요. 4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이게 하나 더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이쪽에 찍고 7 누르면 C 코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리가 좀 크니까 좀 내릴게요. C코드,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하나 묶어야 되는데, 세 개를 Shift 누르고, 누른 다음에 그룹을 묶어줍니다. 그룹을 묶으면 요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 가죠. 그럼 요쪽을 Ctrl R 누르시면 리네임 되는데, 코드 C, C로만 할게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다시 Duplicate, Ctrl D 누르시면 C가 되는데, 요걸 Ctrl R 눌러서, D로 바꿔주시고, 이제 D코드, D코드가 아니라 F로 할게요. 네. F로 할게요. 이쪽 가서 이게 C코드고, 더블 클릭하면 이쪽이 나오고요. 이쪽 더블 클릭하면 이쪽에 나옵니다. 그 C코드를 복사했기 때문에, 이쪽을 이제 키로 해서, 똑같은 버튼에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버튼이겠죠. 아까 이 버튼이 C 버튼이 되니까 이쪽을 F 코드로 키로 이제 F 키를 만들 건데 코드 F를 만들 건데 이쪽 버튼 눌러서 하나씩 이렇게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피치를 또 만져야 돼요. 피치를 만져줍니다. 아까랑 좀 다르게 지금 이쪽 보시면 0인데 똑같은 0인데 버튼 여기에서 이쪽으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도미솔 도파라 이렇게 갈 건데 앞에 도는 여기가 지금 도거든요. 도 여기가 돈 도미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을 이제 F키로 바꿀 때 도파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근데 여기서 피치를 따로 안 만졌는데도 반음이 올라갔어요. 보통 반키라고도 하는 거고 실제로는 한 키. 입니다. 총 12개 키니까 우리나라에서부터 반키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누르면 키가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를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칸 올라갔기 때문에 피치는 한 칸씩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내려주고 도 그다음에 이쪽을 눌러서 파. 다음 요거는 미에서 파가 올라갔기 때문에 한음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냅두는 거고요. 이쪽은 이제 솔이 돼야 되는데 솔샵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도파라 이렇게 돼서 이게 이제 눌러볼게요. 세개 이렇게 누르면 세개 소리가 동시에 납니다. 그래서 이쪽 보시면 이제 그
이쪽 버튼 빨간색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쪽 누르면 C 코드, 그 다음에 옆에 거 누르면 F 코드 이런 식으로 돼서 C. 이쪽에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녹색 불 밑에 F.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버튼 하나를 코드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이제 활용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제 다른 거를 이제 준비를 좀 해봤어요. 이건 이제 제가 한 시간 정도? 네, 이렇게 만진 건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쪽 인스트루먼트가, 아까는 이쪽에 전체적인 게 다 돼 있었을 거예요. 그 C8까지 다 돼 있었을 텐데, 이쪽 키에서 제가 요만큼 뺐습니다. 왜냐면, 이쪽은 코드로 쓰고 이쪽은 이제 멜로디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에 원래는 이게 하나밖에 없었고요. 그랜드 피아노가 없었는데 제가 이쪽에 그랜드 피아노 아까 여기서 만든 거를 하나 더 끌어다가 이쪽으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주면 이쪽이 이쪽도 그랜드 피아노고 지금 1번 트랙입니다. 1번 트랙에 이쪽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똑같은 거 CF 있죠? CF 있고 그 다음 밑에 제가 몇 개 더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왼쪽 코드만 쳐도 되는데 이쪽 나머지 공간을 좀 쓰고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요 위로는 네, 요 위로는 이제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치 같은 경우를 제가 아까 여기서 끌어다가 밑에 쪽이요. 위에 말고 밑에 쪽. 위쪽은 코드고요. 코드는 이쪽 왼쪽 요쪽이고 요 밑에는 버튼 이 버튼부터는 이제 피아노 버튼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쪽을 좀 더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뭐 그 곡에 따라서 피치는 만져주시면 되는데 이쪽 피치를 이 아래 그랜드 피아노로 드래그 앤 드랍 한 다음에 마이너스 12를 했습니다. 저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아까 C 코드 이게 F 코드였죠. 그래서 G 코드를 안 만들어서 이제 G가 없는데 빠바바바바바바 뭐 이거 클래식 음악 들어보셨죠? 이런 식으로 코드 그리고 이쪽은 멜로디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오늘은 만들어 놓은 것만 할게요. 뭐 샘플링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렇게 이제 이쪽이 왼쪽은 코드 이쪽은 피아노 근데 이제 이쪽을 다른 악기, 가상 악기로 쓰고 싶다 그러면 이쪽을 꺼버리세요. 그러면 이쪽은 이제 소리가 안 나죠. 이쪽은 소리가 안 나고 여기만 이제 소리가 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가상 악기 베이스 이것도 일부러 무료 가상 악기만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 왜냐면 그 가상 악기 실제로 가지고 있으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실 거라서 제가 따로 뭐 알려드리지 않아도 잘 하시니까 일단은 뭐 무료 가상악기죠. 이거 다운받으신 것 중에서 베이스 요거를 이제 드래그 앤 드랍 하셔가지고 이쪽에 불러오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그 공구 모양이죠. 공구 모양을 찍어주시면 이렇게 베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베이스 음이 이쪽이 좀 높은 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쪽에 피치를 아까 그 피치 있죠. 피치를 이쪽에 왼쪽에다가 해서 마이너스 30 했습니다. 사실은 베이스 할 거면 왼쪽에 놓고 이쪽에 코드 하는 게 좋아요. 피치를 이렇게 많이 만져 놓으면 음이 좀 틀어져요. 이게 피치 시프트가 아무리 좀 뭐 어느 정도 좋다고 해도 실제로 그 어느 영역대가 되면 이제 플랫 되거나 이제 샵이 되거나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할 거면 이쪽으로 당겨 주시면 좋아요. 특히 이런 건 이제 샘플링을 이용해서 만든 아마 가상악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경우 좀 더 심하겠죠. 완전 미디로만 된 것들은 이제 피치를 만져도 크게 샵이 되거나 플랫 되는 게 없는데 이런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해서 베이스 네 컨트롤 누르고 누르면 동시 두 개 불이 들어와요. 이렇게 되면 이쪽에 이제 베이스가 네 이렇게 되죠. 베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피아노 이쪽에 이제 인스트루먼트 보시면 제가 몇 개 만들어 놨는데
옆에 C 마이너 뭐 그다음에 E 플랫 옆에 슬래시하고 G는 G 같은 경우는 이쪽이 이제 베이스가 E 플랫이 아니라 베이스를 G 코드로 잡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만 뭐 대충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것도 만드는 거는 이쪽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조금씩 바뀌죠. 버튼 옆으로 하나씩 만져놨고 피치도 제가 조절을 다 해놨습니다. 피치를 다 조절해놨고 요게 이제 아델의 When You Are Young 이라는 뭐 그나마 좀 코드 짚기 쉽다고 해야 되나요? 그 간단한 곡 중에서 제가 몇 개 골라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들어보시면 이게 이제 아델의 곡인 피아노 이제 코드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만들어 놨고 이렇게 보이시죠? 이쪽 보시면 녹색 어디서 어떤 코드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눌러서 네, 이제 베이스랑 같이 해보면 이쪽 이제 피치가 좀 안 맞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코드를 뭐 이쪽에 놓고 이쪽으로 베이스를 쳐주시면 피치가 맞을 거예요. 이쪽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피치가 안 맞는데 그냥 피아노만 치는 거랑 이제 비교해 보시면 이렇게 치는 거랑 실제 이제 베이스를 같이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조금 더 풍성해지죠. 그래서 혼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션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버스킹 같은 거 할 때 혼자서 사실 할 수가 있겠죠. 네. 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딩딩 Everybody here watching you 노래 부르면서도 할 수 있고 베이스나 뭐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럼 같은 경우에 보통 실제 음악인 드럼 샘플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보시면 이지 드럼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쪽 켜볼게요. 계속 켜봐서 끄고 여기 노란 버튼이 on off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5번, 6번 이렇게 살아있는 거고 5번 버튼으로 보시면 그냥 기본 드럼을 찍었습니다. 사실 이게 다르게 제가 미디를 찍을 수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 제가 그냥 끌어왔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피아노랑 드럼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쪽 보시면 이제 드럼을 이쪽에서 하셔도 되지만 요거 말고 요거를 이제 레코딩을 이제 탭 버튼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 레코딩 해서 이쪽에 이제 이지 드럼을 이쪽을 오디오 트랙을 이제 이지 드럼으로 바꿔 주시고 이쪽 레코딩을 누르고 여기를 레코딩을 누르면 그 미디에 맞춰서 오디오 파형이 생성됩니다. 그 생성되면 이렇게 오디오 파형이 생겨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영역을 설정해주고 이건 이제 미디 강좌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파일에서 익스포트로 이제 오디오 파일로 추출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불러온 거예요. 드럼을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쪽은 미디 파일이고 이쪽은 오디오 파일. 그래서 이쪽 들어보시면 똑같이 이제 베이스 그 드럼 나오죠. 이쪽이랑 회색이긴 한데 똑같이 움직임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드럼이랑 세션별로 분리해서 눌러가면서
뭐 곡을 연주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그나마 좀 똑같진 않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만 보여드리자면 이쪽 피아노로 오프하고 이쪽 하고 피아노는 다시 킬게요. 왜냐면 제가 이걸 할 거라서 그리고 이제 세션을 눌러서 이쪽이 드럼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4번 오디오가 이제 드럼. 이쪽에 제가 오디오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쪽도 이제 드럼이 나오긴 하죠. 이쪽을 켜면 됩니다. 일단 이걸로 해놨고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베이스든 피아노든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뭐 나중에 또뭐잘 연습을 하면 미디 매핑이나 키 매핑을 통해서 이쪽 베이스로 갔다가 뭐 스트링으로 넘어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샘플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샘플 같은 경우에 이쪽에 이제 미디 트랙 하나 만들고요. 이쪽에 드럼에 가시면 드럼 렉이 있어요. 이쪽을 끌어다가 주셔서 과 효과음 이런 거를 이제 다할 수도 있습니다. 드럼을 뭐 킷을 놔서 이제 드럼으로 연주도 할수 있고요. 요런 아까 샘플들 요런 거를 이쪽에다가 딱 끌어다 당기면 이쪽 로딩 중인데 누르면 요렇게 코드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 여러 개를 만들어 놔서 요거에 맞춰서 요 버튼만 눌러도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요 미디 같은 경우는 요 피치 조절을 계속 해줘야 되고 그 버튼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서 좀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이용해서 C 코드, 뭐 F 코드 이렇게 만들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드럼 렉이 아니라 이런 것도 뭐 만들 이렇게 눌러서 하면 그 퍼포먼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소리가 좀 크니까 줄일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그 버튼 하나에다가 뭐 소스 샘플이나 아니면 코드 넣는 거를 이제 알려드렸고요. 이 정도면 웬만한 거는 이제 샘플이나 아니면 미디 쪽을 이용해서 웬만한 건다 활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